자, 8강 B조 네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성 박성균, 박성균 연보성의 네 번째 경기예요. 네 번 1렙입니다. 자, 자막 빠르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2대1의 스코어로 박성균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앞서 나가고 있고, 박성균이 잘했긴 하지만 굉장히 잘했죠. 근데 연보성의 실수가 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반에 박성균이 원벌처로 찌르지 않고 투벌처로 마인 매설까지는 연보성이 커트를 굉장히 잘해줬는데, 5시 멀티를 빠르게 먹으려는 어떤 욕심 때문이죠. 어떤 욕심 때문에 라인이 좀 무너질 수 있는, 라인이 좀 뚫릴 수 있는 그 길을 확보를 했어요, 박성균이. 자, 그리고 레비큰 1렉에서 대각이면 태태전 굉장히 좀 장시간의 경기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보통 이런 맵에서는 노벼락 더블이라든지 벼락 더블 정도 해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정석 빌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뭐 그걸 허를 찔러서 자, 뭐 3분의 2의 확률로 벼락스를 좀 지어준 전진 벼락을 하면서 푸시를 해줄 수 있겠는데, 자, 현재까지 일단 박성균 본진 안쪽 둘 다 좀 SCB 꾸준히 찍어주면서 자, 베럭스 지어줬고, 졌고. 자, 박성균은 가스를 가는, 아, 그쵸. 둘 다 가스 가네요. 둘 다 가스를 가고 있고. 아, 베스트 윤민종님, 감사합니다. 자, 열심히 해서, 이제, 제가 뭐, 1회차다 보니까 아직 미숙한 것도 많고 해설도 잘 못하는데, 열심히 해서 꾸준히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해서 이제 1년에 6개월 리그를 생각 중인데, 뭐 약간 좀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내년 7월이 됐을 때는 6회차 7회차가 되겠죠. 자, 그때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맵은 아무래도 좀 수정을 할 생각이에요. 소닉 스타리그에서도 톤이라든지 서킷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맵은 조금 올드맵이라든지 재밌는 맵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형부님. 예, 맞아요, 맞아. 그거 결국 깼어요. 컴퓨터 1대7 깼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두 선수 모두 다 좀 안정적으로 하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박성균이 스코어를 앞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줄 필요가, 과감하게 움직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일단은 무난하게 진행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베락 더블이나 베럭 더블을 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연보성이 마지막 경기라는 어떤 위축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은 서로 간의 빌드는 똑같습니다. 자, 맵, 다음 리그 때 맵 보고 싶은 거는 제 방송국 홈페이지에다가, 뭐, 2TO, 배추 테레비에 좀 글 하나씩 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조금 맵 검토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드맵이 재밌다는 요새 어떤 트렌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현재까지는 대각에다가 빌드가 갔기 때문에 무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옵저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는 굉장히 무난한 모습입니다. 자, 연보성이 조금 더 커맨드가 빠른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큰 차이는 아니고, 뭐 SCB를 잡힌다거나 결제에 이제 휘둘린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니네요, 서로. 그러면서 투팩을 가지고 있고, 연보성은 빠르게 속업부터 눌러줬고, 아, 박성현도 마찬가지로 속업을 눌러줬네요. 자, 이러면
이렇게 되면 서로 간의 벌처싸움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덴코님 안녕하세요. 자, 연보성 마린 뒷마당까지 가서 뭐 꼼꼼하게 어떤 지역을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베럭스가 곧 있으면 서로의 어떤 위치를 도착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서로의 그 테크트리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벌처가 입구 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지만, 자, 벌처가 도착한 이후로는 어떤 공방전이 펼쳐질 모습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서 연보성 먼저 5벌처 진행을 해하고 있고, 뭐 박성균도 곧 있으면 그쵸 소급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수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처 좀 약간 1렬로 세워놔야죠. 자, 그러면서 연보다 3팩 마찬가지로 3팩 이제부터는 서로 베럭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린으로 베럭스 뭐 이거 부시는 거는 굉장히 세워라 내려와라 때문에 서로 이제 보면서 거울 모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박성균 베럭 밀어내면서 팩토리 하나 더 지어주는 것은 초반에 좀 승기를 더 잡아보겠다라는 움직임으로 보여요. 만약에 연보성이, 아, 연보성은 스타포트를 올리네요. 여기서부터 좀 갈리는데, 자, 만약에 박성균이 밀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연보성이 드랍십을 띄워줘서 흔든다고 하면 연보성이 승기를 잡을 수가 있겠고, 반면에 드랍십 대비를 잘 해주면서 연보성의 어떤 라인을 박성균이 잘 커버를 해준다고 하면 박성균이 죽겠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보성의 빌드가 더 좋다고 느껴집니다. 왜냐, 맵이 크고 어떤 휘둘를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연보성의 빌드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서 5팩에서 꾸준히 앞마당 가스도 안 캐고 있죠. 연보성은 가스를 지금 짓고 캐고 있는데 가스 배제하고, 자, 벌처 다수 모아서 벌처 싸움에서 한번 승기를 잡겠다는 뜻입니다. 박성균, 네, 주한님 들어가세요. 자, 5팩이 완성이 이번에 그 조금 전에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벌처 차이가 2개, 3, 4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 텐데, 그래도 1탱크, 2탱크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박성균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서 원레이스 뽑아주면서, 아, 지금 연보성 이렇게 돼서 추가적으로 지금 벌쳐 오는 거 봤으면, 자, 연보성은 막으면 이긴다는 생각을 하면 되고, 스캔도 달아놨기 때문에 라인 걷어내는 거 문제 없죠. 탱크가 오지 않았거든요. 자, 탱크 오기 전에, 자, 이거 박성균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데, 아, 연보성 방금 박히는 마인 1.4 해주면서 막아내죠. 아, 역시나 빌드 선택이 연보성 선수가 조금 더 좋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수비 잘해줬고, 그러면서 레이스로 박성균의 테크트리라든지 다 파악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뒷마당 빠르게 가져가주고 있는 연보성이고, 자원력이라든지 테크트리 상황 유닛의 어떤 조합 자체가 연보성이 일단 조금은 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서 원레이스 이거 뭐 정말 데미지가 약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끊어준다는 거. 아, 하나 레이스 하나 더 뽑아줬네요. 자, 계속해서 이렇게 일꾼이 끊긴다는 거 박성균한테 조금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죠. 지금 킬수 보면, 자, 5킬까지 했어요. 5킬까지. 그러면서 연보상도 이제 벌쳐 나가주면서 곳곳에 마인 매설하고 박성균이 추가적으로 멀티라든지 벌쳐 움직임을 똑같이 확인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대가 5팩이라고 해서 본진 안쪽에만 있을 필요가 없겠죠. 자, 역시나 9시 쪽 라인으로 탱크를 전진을 하면서, 자, 라인을 잡아주고 있고요. 자, 박성균 트리플 멀티가 연보성 선수에 비해 굉장히 지금 많이 늦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후타에 벌처를 섞어준다든지
더 많은 확장, 터렛 공사라든지 이런 모습에서 연보성 선수에게 자원력으로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팩토리에서 탱크 데리고 와서 일단 라인을 빠르게 잡아주겠다는 건데 연보성 땅같이 올라오죠. 지금 여기서 한번 한타 좀 눈치싸움이 벌어지는데 아, 연보성이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일단은 라인을 자, 9시 멀티 펼치는 데까지는 문제 없게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박성균이 조금 더 내려왔다고 하면 9시 쪽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자, 멀티가 좀 늦어질 수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라인 잘 잡았죠. 자, 그러면서 1시 쪽에 드랍시 견제까지 들어가고 아, 일단 그래도 박성균이 골리앗을 동반을 해서 수비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자, 박성균 트리플 멀티가 늦는 대신에 3시 쪽을 먹고 있어요. 보다 많은 가스를 확보하겠다는 뜻이고 자, 초반에 아무래도 벌처를 많이 동반을 했었기 때문에 연보성보다 먹는 자원 가스를 먹는 자원이 조금 더 적었습니다. 자, 3시 쪽에 가스 빠르게 지어주면서 3가스 연보성보다 빠르게 가스 먹어주면서 고테크 유닛 섞어줘야 되고요. 자, 연보성 병력 진출을 하면서 아, 병력 많죠. 아무래도 초반에 가스를 빨리 올렸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모아둔 병력이 연보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9시 멀티까지 해주고 있고요. 자, 순식간에 라인 밀어내면서 박성균 선수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자, 마인 위쪽에다 심으면서 자, 코앞까지 왔는데 일단은 박성균 선수가 자, 라인을 잡아주고 있긴 한데 연보성의 탱크가 좀 더 많고 자, 역대박을 한번 아, 역대박까지는 안 나네요. 와, 근데 이럴 때 센스있게 레이스 섞어주면서 또 탱크 하나 잘라주고요. 시야도 확보를 해줬죠. 와, 자, 연보성 탱크 6기까지 살아났고 그러면서 본진 6팩토리에서 추가적으로 물량 계속해서 랠리포인트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만약에 연보성이 벌처를 3시 쪽으로 돌려서 SCB 타격을 준다고 하면 승기를 완전 잡아낼 수가 있죠. 자, 유닛수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유닛수가 지금 거의 40 정도가 차이나요. 동족전인데 40 나면 거의 게임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초반에 3팩토리까지는 빌드오더가 똑같은 걸로 보였으나 그 후에 박성균은 팩토리 두 개 더 늘려주면서 거의 온리벌처로 진행을 했고 그에 반해 연보성은 3팩에서 원스타 올리면서 약간 조합으로서 승부를 봤었는데 박성균이 벌처가 좀 무리를 하면서요. 자, 연보성이 경기를 좀 잡아내는 모습으로 보여요. 아, 그래도 9시 쪽에 벌처 들어가는 모습 좋고요. 자, 연보성 만약 3시 멀티만 좀 간파를 해서 벌처를 아래쪽으로 좀 돌려준다고 하면 경기 거의 필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 3시 쪽에 골리앗 한 개밖에 없거든요. 자, 이쪽에다 마인 심어놓으면서 시간 딜레이 벌고 3시 1군 다 털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업물 때려주고 자, 연보성 지금 판단으로는 박성균이 지금 트리플 멀티를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들어 아, 그렇죠. 역시나 지금 이제 벌처 아래쪽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아, 조금 더 일찍 이런 플레이가 나왔다고 하면 박성균 선수를 더 흔들어줄 수 있었는데 박성균 역시나 눈치챘습니다. 아, 뭐죠? 이거 베르트라인가요? 멀티를 와, 11시 쪽에 또 흔들려줬어요. 멀티에 대한 어떤 확장력이 굉장히 빠르고 자, 업그레이드는 현재 1억 아무래도 공 2업 이제 막 눌렀고요. 자, 연보성 마찬가지로 공 2업 눌러놓은 상태입니다. 자, 탱크의 유닛은 속도가 느리지만 어떤 진행의 어떤 움직임은 굉장히 스피디하게 연보성 선수가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자, 현재 여기까지 왔다는 거 박성균이 뒤쪽도 어느 정도 수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탱크가 와서 수비를 해줄 수밖에 없고 그만큼 병력이 양분이 되면서 그리고 멀티를 먹을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연보성이 지금 확보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성균 이 경기 엎어내기가 굉장히 힘든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자,
아, 저 박상균 드랍십을 좀 모아주는 판단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 근데 연보성의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서 세식란 역시나 약하기 때문에 한번 먼저 들어가 보는데, 여기까지 라인을 잡아내면 박성균 더 이상 지금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세시멀티가 관건이거든요. 아 세시멀티 앞에까지 이렇게 모기를 쫄린다고 하면, 그렇죠, 연보성 벌처는 세시 쪽 들어가자 SCP이 답죠. 와, 연보성 지금 너무나 단단합니다. 지금 너무나 단단하게 박성균 선수를 조여주고 있어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뭐 팩토리 7팩토리에서 뽑아준 유닛이랑 연보성 선수는 지금 7팩토리 8팩토리죠 자, 자원 유닛 모두 다 지금 연보성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계속 소모전으로는 박성균은 세시멀티를 사수한다고 해도 역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연보성 11시 안마나까지는 먹거든요. 이거 거의 뭐 지금 커맨드가 6개인가요 지금? 와, 지금 인구수도 2배수 정도가 차이가 나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8강 선수들이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자, 경기가 굉장히 접전이고 다 5판까지 가는, 5번째 판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박성현도 마인을 통해서 이득을 봤지만 지금 경기가 굉장히 많이 기울어 있는 상태고, 와, 연보성 선수의 어떤 후반 관리 능력이 박성현 선수를 맞서는 모습에서, 와, 그러면서 플루킹 에이스. 자, 이게 유리하니까 이런 모습까지 나오거든요. 자, 지금 레이스 먼저 썼고 스캔 쓰면서 레이스 줄여주고요. 일단 박성현 선수 눈치 잘 챘는데, 와, 이거 정말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박성균 여기서 박성균이 순간적으로 본 역레이스로 라인을 한번 무너뜨려 볼 생각이었는데, 연보성 선수 그 스타포트 하나 더 지면서 똑같이 레이스 충원을 해줬고요. 레이스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라인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박성균, 아 박성균 너무나 힘든 상황이네요. 와, 자, 연보성이 박성균의 어떤 움직임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있고, 아 결국엔 박성균 연보성의 어떤 운영의 압박을 느끼면서 GG를 선언하네요. 자, 경기 5경기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됐네요 이제.